안녕하세요. 민양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기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431페이지이고요. 우리 ERP 정보 관리사 2022년 1회차 회계 1급 이론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경영 혁신 환경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영 업무 시스템 중 하나이다. 네, 맞죠? 2번.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이 컴퓨터로 연결되어 실시간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3번. 기업 내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단위별 업무 처리의 강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여러분,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단위별 업무 처리 부분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단어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전통적 정보 시스템과 비교하여 보다 완벽한 형태의 통합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경영 혁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ERP의 선택 기준으로 볼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커스터마이징의 최대화. 2번,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 3번,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4번, TFT는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 여러분, 커스터마이징은 최대화하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 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보기의 내용은 ERP 구축 절차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ERP 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네, 4단계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분석, 설계 단계, 구축 단계, 구현 단계. 네,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보기, To Be 프로세스 도출, 패키지 설치,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완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ERP의 특징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상호 분리된 시스템 구축. 우리 뭐라 그랬어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호 분리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합니다. 2번,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프로세스 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문제 5번.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 생존 및 경쟁 우위 확보 전략으로 다양한 경영 혁신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다음 중 경영 혁신 도구로 가장 관련성이 낮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아웃소싱, 2번 봄, 3번 ERP, 4번 BPR. 네, 경영 혁신 도구와 가장 관련성이 낮은 것은 2번 봄입니다. 봄이라는 것은 네,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서 자재 명세서입니다. 네, 이 부분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원자재들이 몇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 ERP 시스템의 생산 물류 모듈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네, 경영 혁신 도구하고는 가장 관련성이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재무제표 5가지 있죠? 뭐뭐 있습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 있죠? 그럼 보기에 나와 있는 건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문제 7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 상태표에 대한 설명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재무 상태표는 우리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죠. 그래서 1번,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요.
2번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죠. 3번 재무상태표의 현재 일정 시점이라면 저 재무상태표 1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입니다. 그럼 1, 2, 3번 다 맞아요. 4번 자본은 재무활동과 손익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여금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된다. 네, 우리 자본은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 네, 해서 우리 자본은 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해요?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재무활동과 손익활동이 아니라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즉 자본활동과 손익활동에 의해서 각각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자료를 이용할 경우 2021년 12월 31일 결산 수정 공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단, 월화 계산할 것 되어 있습니다. 보기 보시면 결산일은 2021년 12월 31일이고요. 2021년 10월 1일 날 1년분 임차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대변에 현금 12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2021년 10월 1일부터 1년분이면 어떻게 돼요?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요 중간에 무엇이 있어요? 2021년 12월 31일 결산일이 있죠? 그럼 이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시면 10월까지, 예, 3개월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 속하는 부분은 9개월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거 지급했을 때 전액 비용 처리했으니까 결산 시에는 기간 미경과분. 얼마에 대해서? 12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월화에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12분의 9 하시면 9만 원만큼은 차기의 임차료로 인식을 해야겠죠. 즉 비용의 이연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차변에 있던 임차료 대변으로 보내시고 차변에 선급 비용 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요. 9번 문제. 다음에 유동자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1번.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자산이고요. 2번.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네, 이건 1년 이후에 현금화된다? 그럼 얘는 뭐예요? 비유동자산이죠. 네, 그럼 유동자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3, 4번도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등의 비유동 자산 중에서 1년 이내에 실현되는 자산은 뭘로요? 유동 자산으로 보시는 거죠. 4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즉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있으면 이것 또한 유동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요.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 네,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상승하는 시기에 있어 기초 재고 자산과 기말 재고 자산이 같을 경우에 변화가 없을 때 단기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재고 자산 원가 결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거죠. 이익과 법인세예요. 그럼 요 관계만 아신다라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서 이익이 되는데 요 이익이 당기 순이익까지 가져가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요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해져요? 기초에다가 당기 순매입, 당기 매입액을 더하시고 기말 재고액을 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 중인데 요 기말 재고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기말 재고 올라가게 된다라면 매출 원가는 낮아지고요. 매출 원가가 낮아지면 매출액은 일정한데 빼는 값이 줄어들면 이익은 늘어나겠죠. 반대로 기말 재고가 낮으면 빼는 값이 낮으니까 매출 원가는 커지고 매출 원가가 커지면 이익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요약 정리를 했었나요? 기말 재고를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를 가장 높게 설정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부분이 남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것을 판매하면 되죠? 네, 선입 선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 평균, 총 평균, 후입 선출 이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지금 보시면 하살표 방향 보시면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의 하살표 방향은 반대죠. 네, 그래서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를 가장 크게 계산하는 방법, 기말 재고를 가장 크게 계산하는 방법은 선입 선출이었고 매입 매출은 매출 원가는 죄송해요. 매출 원가는 후입 선출법이 물가 상승 시 후입 선출법으로 하는 게 가장 매출 원가를 크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익과 기말 재고는 같은 방향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익이 크면 법인세도 크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재고 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은 뭐예요? 선입 선출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 토지 계정에 기록하여야 할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우리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었습니다. 네, 그럼 보시면 구입 가격. 네, 요거 취득 원가에 들어와야죠. 구입 관련 법률 자문 비용, 부대 비용으로 취득 원가에 포함입니다. 그리고 토지 위에 구 건물을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토지를 얻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입니다. 그런데 이구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 철거에 잡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차감이었죠. 네, 그러면 다 더하고 구 건물 철거 후 잡수익은 차감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장 가실 때는 꼭 계산기 챙겨 가시고요.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6천만 원 플러스 500만 원, 200만 원 하면 700만 원 마이너스 60만 원 하시면 네, 6,640만 원입니다. 6,64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토지의 취득 원가는 6,640만 원입니다. 12번 문제요. 다음의 항목들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네, 1번의 개발비, 2번의 산업재산권, 3번의 소프트웨어, 4번의 내부 창출 영업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영업권은 외부 구입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부분이었죠.
13번. 다음 중 주권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생산성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거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주 생산성은 자본 잉여금과 이익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시켰다. 자, 이 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체 자본은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본잉여금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본금에 전입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전체 자본에서 위치만 옮겨진 거지 전체 자본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주 생산성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식을 할증 발행하고 죽음을 납입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차변에 현금 등이 들어올 거고요.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이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액면금액. 그런데 할증 발행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증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2분이 전체 자본이 되죠.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은 주식회사 생산성은 순운전 자본이 부족하여 현금 배당을 하지 않고 주식 배당을 하였다. 그 말은 뭐죠?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배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줄면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전체 자본에는 변화가 없죠. 4번, 주 생산성은 이미 발행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액면가액으로 취득.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 지급하고 차변에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시면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네, 요 자기 주식은 자본의 차가 항목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자기 주식이 생기는 거죠. 차감이니까 자본의 마이너스 됩니다.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되죠. 그래서 자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거래는 할증 발행하신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4번이요. 다음은 주식회사 무릉의 자본 변동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2022년 10월 말 주식회사 무릉 주식의 100주, 액면가 5,000원, 주당 4,000원의 현금 매입해서 소각. 그럼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있죠. 차변의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에서 50만원, 대변은 100주 곱하기 4,000원에서 40만원 해서 대변의 감자 차익 10만원이라는 자본잉여금이 생겼고요. 두 번째, 한 달 뒤 11월 말에 또다시 주식회사 무릉의 주식 200주를 주당 6천원에 현금 매입하여 소각. 그럼 또 한 번 감자를 하죠. 차변의 자본금은 200주 곱하기 주당 액면가 5천원에서 100만원, 대변은 주당 6천원, 그래서 120만원. 그러면 지금 요 차에는 감자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우리 10월 말에 뭐가 있었으니까 감자 차익이 있었으니까 이걸 먼저 상계하고요. 나머지 값 부분을 감자 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2022년 10월 말 주식의 매입 소각에 의해서 발생한 감자 차익은 10만원이다. 맞죠? 2번, 2022년 11월 말 주식의 매입 소각에 의해 발생한 감자 차익은 20만원이다. 아니죠? 감자 차익은 10만원 없어지고 감자 차손 10만원이 발생하죠. 네, 이 부분 틀렸습니다. 3번, 2022년 10월 말 주식의 매입 소각에 의한 자본금에 대한 감소는 50만원입니다. 4번, 2022년 11월 말 주식의 매입 소각에 의한 자본금 감소는 100만원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 잘못된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보기는 주 생산성의 단기 재고 관련 자료들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 생산성의 단기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보기 자료 보시면 기초, 단기 총매입, 기말 재고, 매출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우리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 재고액을 빼면 이것이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재고액 10만 원이고요. 기초 재고액 10만 원. 거기에 단기 순매입은 어떻게 돼요? 단기 총매입에 부대비용 있으면 더하시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있으면 차감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총매입액 130만 원. 거기에다가 매출 할인은 지금 매출액에서 차감이니까 해당상 없고, 매입 환출 10만 원 차감, 매입 애누리 10만 원 차감 하면 순매입이 얼마요? 110만 원. 여기에서 기말 재고액이 2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10만 원에 110만 원 더하고 20만 원 차감하면 얼마 나와요? 1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매출 원가는 100만 원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에서 무형 자산에 해당되는 항목의 합계를 구하면 얼마인가? 네, 여기서 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거 구해 보시면 연구비는 비용이고요. 개발비, 네, 무형 자산입니다. 경상개발비 비용이고요. 임차 권리금 무형 자산, 임차 보증금은 뭐고요? 쟤는 기타 비유동 자산, 소프트웨어 무형 자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무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2천만 원에 500만 원, 500만 원 더하시면 3천만 원 되죠. 그래서 정답은 3천만 원 되겠습니다. 17번. 2022년 1월 1일 200만 원을 출자하여. 그럼 2022년 1월 1일 기초 자본금 200만 원으로 출발이죠. 네, 출자하여 설립된 주세무의 202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계정 과목이 아래와 같을 때 2022년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단기 순이익 이외의 자본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내용이 있었죠?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의 단기 순이익을 더한 만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 이외에는 자본 변동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다시 쓰면 단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금액이 플러스이면 이익이고 마이너스이면 손실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기초 자본 얼마였고요? 2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알면 기말 자본을 구하시면 되죠. 그럼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때 기말 자본은 어떻게 돼요?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네,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니까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를 하시면 기말 자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자산에 해당하는 거 구해볼까요? 요 자료는 지금 네, 12월 31일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계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산부터 현금 자산이고요. 상품 자산, 외상매출금 자산, 미수금 자산, 보통예금 자산. 여기에 건물도 자산입니다. 그리고 부채. 예, 부채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선수금이 부채입니다. 그럼 기말 자산은, 네, 계산해봐야죠. 80만원, 20만원, 50만원, 30만원, 50만원, 300만원. 하시면, 네, 기말 자산은 530만원이고요. 거기서 기말 부채 보겠습니다. 기말 부채는 50만원, 30만원,
100만 원, 50만 원. 하면은 230만 원. 네, 따라서 기말 자본은 얼마예요? 기말 자본은 300만 원 됩니다. 그럼 기말 자본 300만 원에서 기초 자본 200만 원을 빼면 당기 순이익은 얼마예요? 100만 원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네, 당기 순이익, 2022년 당기 순이익은 100만 원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문제 18번입니다. 네, 다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1번,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입니다. 네, 일반 소비세에 해당이 되죠. 2번,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므로 네, 간접세에 해당이 되고요. 3번,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 행위 사실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4번, 최초 생산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한번 과세된 부가가치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기 때문에 중복 과세이다? 아니죠. 네, 각 거래 단계마다 우리가 부과된 가치만을 과세하기 때문에요. 네, 중복 과세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1번 흙과 물, 2번 상품 제품, 3번 전기 가스, 4번 어음 수표 있는데요. 우리 재화의 범위에는 모든 재화가 들어오지만 어음과 수표 같은 화폐 대용 증권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와 과세되는 재화에서 제외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재화에는 어음과 수표 같은 화폐 대용 증권은 네,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항목으로 묶인 것은? 네, 가토지 면세입니다. 2번 금융보험용역 면세이고요. 네, 고속철도 승차권은 과세입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료 과세고요. 고속버스 승차권 역시 과세, 수집용 우표 과세, 연탄과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통조림은 과세. 그럼 우리 면세에 해당하는 거 토지, 금융보험용역, 연탄과 무연탄에서 가, 나, 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좀 애매하죠? 네, 나머지 2, 3, 4 먼저 확인해 볼게요. 2번, 부가가치세 징수 내용에 대한 증빙으로서 작성 발급하는 서류. 네, 세금 계산서는 예, 이렇게 부가가치세 징수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작성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는 물론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기재 능력이 부족한 간이 과세자가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를 성실히 보관한 경우에는 메인 매출장으로서의 장부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 답은 1번인데요. 우리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분이 2021년 7월 1일부터 좀 개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우리 간이 과세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4,800에서 8천만 원으로 금액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요? 네, 간이 과세자의 부분에서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틀렸죠. 간이 과세자 중에 4,800만 원 이상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네, 1번에 사업연도는 각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정해져 있다. 네, 지금 보기 1번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뒀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죠.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네, 기업이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예를 들면 4월 1일부터 우리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예, 틀렸고요. 즉 답입니다. 나머지 2, 3, 4 보시면 과세 대상 소득은 각산도 소득 외에 청산소득과 토지득 양도소득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2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물론 비영리 외국법인도 국내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내국법인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지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유보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은 이라고 했어요. 네, 1번의 접대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유보에 해당이 되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 4번 임원의 상여금 한도 초과는 상여로 처분이 됩니다. 그럼 유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2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요. 주식회사 무릉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매출내역에서 매출세액이 얼마인지 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그럼 이 금액의 10% 부분이 매출세액 5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인데 1650만원이 공급대가라는 얘기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요? 150만원. 그 다음에 현금 매출, 현금 영수증 발행이고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이 150. 그럼 여기에서 매출세액은 10% 15만원이 되죠. 그럼 전체 예, 더하시면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고요? 550만원에 150만원 더하고 15만원 더합니다. 네, 그러면 매출세액은 715만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매입 내역 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치분 부가가치세 제외 3,300만원입니다. 그럼 3,000에 300만원인데 단 접대 관련 매입액이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무엇에 해당돼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죠. 불공제 내역에 속합니다. 그럼 3,300에서 300을 빼야죠. 네, 그러면 3,000만원에 10% 해서 얼마만큼이? 300만원만큼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럼 납부세액은? 매출세 715만원에서 매입세액 300만원을 빼면 네, 415만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럼 우리 문제 물어본 거 납부세액 계산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주식회사 화성은 8월 25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주를
결정하고 9월 1일 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는데, 정관상의 사업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고요. 그리고 9월 30일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실제 사업 개시일은 9월 10일이었어요. 이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언제인가라고 했어요. 우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법인 설립 등기일을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법인 설립 등기일이 언제였어요? 9월 1일. 이날이 사업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개시일은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중소제조기업인 주식회사 무릉의 2021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차가감 납부해야 할 법인 세액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이면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우리 법인의 과세 표준은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은 더하시고, 네,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은 빼죠. 네, 그런 다음에 무엇해요? 2월교수금, 네,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그럼 2월교수금 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과세표준이 5억에서 8천만 원은 더하시고, 5억에서 입금산입이 송금 불산입액은 더하고, 그 다음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차감시킵니다. 네, 그럼 차가감 소득금액이 5억 5천인데 2월 교수금 1천만 원을 빼면, 네, 과세표준은 5억 4천. 네, 그럼 이 5억 4천을 어떻게 구분해요? 2억 원과 2억 원 초과로 구분해야죠. 그래서 2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10% 해서 2천만 원이고요. 2억 원 초과액이 얼마예요? 3억 4천. 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20%가 적용이 됩니다. 3억 4천에 20% 하시면 6,800.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얼마가 돼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차가감 납부세액, 예, 이렇게 산출세액이 계산됐는데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 있네요. 끝난 게 아니었죠? 네,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세액 공제하시면. 하시면 8,45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차가감 납부할 법인세는 얼마요? 네, 8,450만 원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우리 과세표준은 당기 순이익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더해주시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차감. 그래서 과세표준 구하시고, 차감하신 다음에 무엇이 있으면 2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이 있으면 다시 차감.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구해집니다. 네, 여기에다가 법인세율 적용하시고 그럼 산출세액 계산되는데 여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공제액이 있으면 차감해야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차가감 납부 법인세액은 8,450만 원 되겠습니다. 네, 27번 문제요. 다음 중 제품 제조 원가 계산 과정에서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라고 했어요. 우리 제공품 T계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차변에 기초 제공품 있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대변의 완성, 즉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재공품이고요. 여기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비와 제조 간접비를 다 합쳐서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 네, 원가라고 하고요. 여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무비는 가공 원가, 아, 죄송해요. 기본 원가. 직접 농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가공 원가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재공품 계정 대변에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은 기말 재공품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그럼 답은 2번이죠. 네, 기초 재공품 원가랑 단기 직접 노무비 소비액, 단기 제조 간접비 원가 배부액은 재공품 계정 차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무엇인가? 1번, 인스턴트 참치 통조림을 대량 생산하는 식품 가공업. 얘는 개별 원가 계산보다는 종합 원가 계산을. 2번,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만 비행기를 생산하는 항공기 제조업. 네, 이것이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합당한 적합한 업종이 되는 부분이죠. 답은 2번. 3번에 최신형 스마트워치를 대량 생산하는 전자제품 제조업. 4번 사무용품인 볼펜을 대량 생산하는 문구 제조업. 즉 1번, 3번, 4번. 네, 대량 생산 이 경우에는 종합원가 계산이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주 생산성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당해년도 제조 관련 자료는 보기와 같으며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되었다. 주 생산성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가공 원가의 총 완성품 환산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0입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우리 선입선출법, 평균법 동일하게 계산이 되죠. 네, 어쨌든 선입선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 완성은 기초와 착수로 나누는 부분인데 기초가 제로니까 네, 1800개가 전부 다 착수해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 40%에 500개입니다. 이렇게 물량 흐름 파악하고 문제가 물어본 건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수량이죠. 네, 그럼 가공기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 보시면 네, 기초는 예, 없고 그럼 냅두시고 그럼 착수해서 1800.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 부분이 지금 1800개 물량 모두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입니다. 그럼 기말 재공품은 500개인데 40%만 완성됐으니까 몇 개로요? 완성품으로 환산해 보시면 4520 200개. 그래서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 2000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평균법으로 해도 같은 내용이 계산되죠. 왜? 기초 재공품이 제로라서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 선입선출법이다라는 즉 어떤 방법을 적용할 건지의 문제에 주어지지 않아도 이 문제는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 생산성의 생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을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주 생산성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네, 여기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라고 했어요. 가공원가의 총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초용품이 있으니까 완성 1000개는 기초와 착수로 나뉘어서, 네, 기초 60% 완성에 300개. 자, 1000개 완성할 때 기초에서 300개, 착수해서 7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60% 진척도에 300개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건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네, 그럼 이 300개 분량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60% 완성해서 넘어왔으니 단기에는 40% 완성하겠죠? 40% 투입됩니다. 그럼 100%가 되죠? 그럼 몇 개고요? 120개. 그 다음에 착수는 0에서 100이니까 700개. 기말 제공품은 60% 완성했으니까 300개 곱하기 60% 하면 180 해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몇 개가 돼요? 1000개가 되죠. 됐을까요? 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재료에 의해서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있을 때, 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뭐였고요?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였어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요세 개의 합은 뭐였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였고요. 또는 제조 비용이라고 했었죠. 그럼 가공 원가는 이렇게도 볼수 있죠.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공 원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네모 박스에서요. 네, 지금 제조 원가가 아닌 걸 빼면 영업부 광고 선전비는 일단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가공 원가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빼요? 네,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 원가를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직접 노무 원가, 간접 노무 원가, 제조부 전력비, 제조부 감가상각비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네, 2,100원, 200원, 500원, 700원. 네, 하시면 3,500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답은 3,500원 되겠습니다. 네, 3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제품 생산을 위해서 발생한 지급 수수료에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 제조 비용에 포함된 지급 수수료의 단기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T계정 그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전, 선, 미, 당, 미, 선. 당지소. 네, 여기서 물어본 게 지금 단기의 발생액 물어봤잖아요. 그 말은 단기 소비. 네, 이 금액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 그대로 옮겨 보시면 지난달에 미지급한 지급 수수료는 지난달에 미지급 전미 해당되죠. 대변에 3만 원. 이번 달에 지급한 지급 수수료 당지에 해당되죠. 22만 원 차변에. 그리고 이번 달에 아직 미지급한 지급수수료는 당미죠? 그럼 차변에 6만원. 하시면 당월 발생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실 수 있죠? 28만원. 차변에 대변도 28만원이 되려면, 네, 요 당기 발생액은 얼마가 돼요? 25만원이 되죠. 그래서 32번의 답은 2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년 1회차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이론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